안녕하세요. 환희사랑입니다. 단풍철이 왔네요. 가을이에요. 정말. 밖에 단풍도 예쁘게 들어가고 있고요. 계절 계절마다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들었으니 또 여행도 다녀오시고요. 가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란다에도 이렇게 가을 풍경을 연출해 주네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차창 밖에 노랗게 피는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는데요. 나눔으로 들어온 화분 속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서 자라더니 이렇게 꽃을 활짝 펴줬답니다. 노란 꽃가루까지 날려주면서 정말 아름답게 활짝 펴서 가을 분위기를 연출해 주네요. 정말 아름답죠? 하트 모양이라서 러브 체인으로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요. 쭉 늘어지기 때문에 체인이라는 이름도 붙여진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 라인을 물 들어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러브 체인 금이라고 불린답니다. 잎이 이렇게 하트로 돼 있으면서 무늬가 있어서 정말 귀여운 아이인데요. 물만 잘 주면 아주 쑥쑥 잘 자란답니다. 산미구엘 사랑초 삽모기가 이렇게 꽃을 하나씩 펴주고 있답니다. 어미는 또 너무 고목이 되더니 갔어요. 그리고 삽모기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답니다. 딸기처럼 색상이 이렇게 빨갛게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름도 스트로베리 싱고니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희무지로 했다가 이제 독립시켜서 잘라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